이번 학습할 내용은 교재 61쪽에 나와 있는 필터입니다. 필터. 필터죠, 필터. 이건 뭐죠?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것. 걸러내는 행위를 필터링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자료들 중에서 원하는 항목만 보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항목들은 숨기도록 하는 것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걸러내고 싶은 거야. 또는 역으로 불필요한 것만 걸러내서 보이도록 하고 삭제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자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부장님 것만 보고 싶어, 대리 것만 보고 싶어, 또는 영업부 것만 보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고,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두 번째가 있고, 기출공일, 기출공이 네 개 시트가 있대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을 걸어야죠. 조건. 원하는 항목만 보이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원하는 항목만 보이도록 한다느냐는 그 원하는 항목이 뭐냐 이거지. 원하는 항목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건이라는 얘기죠. 남자 것만 보이게 해라. 15세 이상만 보이게 해라. 뭐 이렇게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시험에 관건이에요.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그 다음에 퇴직금이 5만원 이하를 걸러가지고 자동 필터도 해보고 고급 필터도 해보란 얘기예요. 자, 자동 필터가 있고요. 자동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고급 필터가 있는데 고급자가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대신에 고급자가 들어가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자동 필터는 조건을 거는데 제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필기 시험에 나오니까 그건 설명드릴 거고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 데이터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블록을 잡으시는 게 원칙이지만 그냥 클릭해 놓으셔도 돼요. 데이터 메뉴에 가셔가지고 필터, 고급 말고 그냥 필터, 깔때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필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필터링 펼친 목록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때 필터를 안 하면 사라지고 필터를 다시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직책에 가서 대리, 그럼 대리 것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필터 해제.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니까 근속기간에 가서 15년 이상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15년 이상인 것만 걸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항목이 몇 개 있을 때는 이 중에서 고르는 거지만 숫자나 이런 것처럼 양이 많을 때는 다시 필터를 다시 걸어야 돼, 안에서.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해제하면 이게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린 건 아니죠. 내가 눈으로 보고 해제하고 선택한 거지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숫자 필터에 가면 조건을 걸어야죠. 어떤 조건이라고요? 15년 이상이니까. 이상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크거나 같음. 요거죠. 크거나 같음. 저는 그냥 블록 안 하고 클릭을 했더니 전체 범위가 잡혀가지고 15년 잡아야 되는데 하나만 잡아서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보드릴게요. 크거나 같음 눌러서 15라고 쓰고 엔터 누르면 15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조건은 퇴직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5만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하는 뭡니까? 작거나 같다고.
이상은 크가 나갔던 거죠? 예. 자, 그럼 이번엔 퇴직금 쪽으로 가서, 여기서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 필터에 가서, 이번엔 작거나 같음이죠? 이하니까. 그럼 클릭하고, 5만원 쓰면 되죠? 그 엔터 눌러도 되고, 확인 눌러도 되고. 그럼 자세히 보시면, 근속기간에 필터가 걸렸고요. 크거나 같다 15. 퇴직금 쪽에도 깔때기 그림이 생겼지 않습니까? 작거나 같다 5만. 걸렸지 않습니까? 요것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지.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조건을 지우면 돼요. 자, 근속기간에 가서 필터 해제, 퇴직금에 가서 필터 해제, 두 번을 누르기 귀찮으시면 여기 있는 지우기 누르시면 다 나오는 거죠. 필터는 안 하겠다 그래도 다 되는 거고. 자, 필터를 걸면 그 항목 옆에 내려가는 화살표, 펼친 목록이라는 아이콘이 생겨요. 펼친 목록 아이콘이라 그래요. 이 화살표를 보면 아, 뭔가가 또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펼쳐진다 그래서 펼친 목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책에 가서 화살표 눌러서 과장 빼고 대리 빼고 차장 빼면 부장만 나오겠죠. 그렇죠? 부장만 남겨놓고 확인 누르면 부장들 것만 나오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걸러내면 되는데, 다시 조건을 지울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이고, 이상이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상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이거나. 이거는 뭐고 이거나는 뭡니까? 이거는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저 조건도 만족하는 거죠. 이거나는 뭐예요? 이 조건 두 가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죠. 다 만족해도 되고 하나만 만족해도 되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럼 다 된다는 얘기잖아. 남자이고 여자이고 이건 없잖아.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은 없잖아요. 뭐 만화 영화에 보면 뭐 이상하게 아수라 백작처럼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거나 이런 사람은 더 많겠지. 이거보다는. 그런데 자동필터에서 얘는 가능해요. 그런데 얘는 자동필터에서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자동필터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항목이 서로 다르면, 항목이 서로 다르면, 자, 여기서 제가 메모를 해드릴게요. 서로 다른 항목에서는 AND 조건,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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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는 게 그리고죠, 그렇죠? 그리고 조건만 가능하다. 같은 항목에서는, 같은 항목에서는 AND 또는 OR, 이건 이제 또는이라고 하죠, 또는 조건이 가능하다. 항목이 서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 중에서 5만원 이상이면서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런 건 돼요. 10만원 초과이거나 3만원 이하이거나 또는도 되고 그리고도 돼요. 예를 들어서 부장이면서 과장은 안 되겠지만 부장이거나 과장이거나 이건 되죠. 그래, AND나 OR가 같은 항목에서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목이 서로 다르면 부장이면서 회계부인 사람 이거는 가능하지만 부장이거나 회계부이거나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부장을 먼저 선택해버리면 부장만 나온 거야. 그럼 여기 와서 회계부를 찍을 거 아닙니까? 회계부를 찍으면
회계부에 있는 부장님만 나온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장이거나 회계부이거나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고급 필터를 써야 돼요. 그때는 고급 필터를 써야 돼. 고급 필터에서는 서로 다른 항목이거나 항목 또는 서로 같은 항목에서 AND, OR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죠. 필기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걸 알아야 필기시험에서 물어보면 답을 착착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 자, 필터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설정해 가지고 추출, 뽑아내는 기능이에요. 원래는 데이터 위치에만 데이터를 추출하는 자동 필터와 다른 위치에서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고급 필터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근데 고급이란 말은 아무래도 기능이 많다. 대신에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시험에 자동 필터가 안 나오고 고급 필터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 자동 필터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고급 필터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고급 필터만 내요 보통. 자, 그러면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 무작정 따라가기 2번 시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사람만 걸러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동 필터가 아닌 고급 필터에서 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조건을 어딘가에 나열해줘야 돼요. 자동 필터는 그냥 그 항목 안에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조건을 찍어줬지만 고급 필터는 조건을 어딘가에 여기다 써든지 어딘가에다가 써줘야 돼. 문제집 뭐라고 써있냐면 A15번째부터 H의 18번째 이 안에다가 조건을 나열해 달래요. 어떤 조건을?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여기다 써주라는 얘기지.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테두리선을 굵게 하나 넣어놓고 이 안에다 이제 조건을 쓸 겁니다. 첫 번째, 근속기간 타령했잖아요. 그럼 근속기간을 써야 돼. 여기다 근속기간이라고 써야 돼. 근데 이거 잘못 쓰면 근속 한 칸 띄고 기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글자 다음에 꼭 한 칸 띄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떨까? 여기다 붙이면 똑같은 글자가 오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더 편해. 또 퇴직금도 얘기했으니까 퇴직금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직접 근속 기간 쓰고 여기는 퇴직금 쓰고 이게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크거나 같다 15라고 쓰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5만원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교재에는 답이 적혀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 이거지. 이렇게 크거나 같다 15, 작거나 같다 5만원. 다르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다르잖아요. 얘는 같은 줄에 썼고 얘는 다른 줄에 썼지 않습니까? 물론 얘를 아래로 내리고 얘를 위로 올려도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같은 줄에 있는 거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그리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 이거고 줄이 다르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이거나 또는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잠깐 교재를 넘겨볼게요. 64쪽에 그렇게 조건을 어딘가에 나열해 달라는 얘기죠? 페이지 넘겨서 어딜 가시냐면은 껑충 뛰어서 68쪽 한번 가보세요. 68쪽.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나이가 크거나 같다 20, 급여가 크거나 같다 8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뭘까요? 20세 이상이면서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만 골라내라, 이런 얘기죠.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역을 서울이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20세 이상이면서 80만원 이상 받는 서울 사람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가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인 서울 사람이거나 80만원 이상이거나, 그렇죠? 얘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20세 이상인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나 서울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이 다르면 따로 노는 겁니다. 우리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서울 사람이거나? 같은 줄이잖아. 서울 사람이면서 부산 사람, 이거죠? 안 되잖아. 그렇죠?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줄이 서로 다르게.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이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되잖아. 항목이 같으니까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요 조건이나 이 조건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실기시험에서는 문제를 내면 내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필기시험에서는 조건을 물어보면 뜻을 알아야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기 1, 2, 3, 4. 서울 사람이면서 부산 사람, 땡. 서울이거나 부산 사람, 맞는 말. 이렇게 이제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썼으니까 이 조건에 합당하는 거를 어디다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20. A의 20번째, 여기서부터 추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이 원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으세요. 원래 고급 필터는 여기다 출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동네 어딘가에다 놓고 시작하는 거야. 다른 데다 놓고 시작하면 안 돼. 출력되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다 클릭해 놓든 어디다 클릭하든 간에 이 동네 어딘가에다 클릭해 놔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 조건에 의해서 여기다 출력할 거 아닙니까? 그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블럭을 잡든지 클릭해 놓으면 수월해요, 오히려. 이거는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조건이 있는 데이터, 원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하면 수월해. 자, 고급 필터 들어가 볼게요. 고급 누르면 알아서 범위를 설정해 줘. 범위를 설정해 주죠. 그렇죠? 물론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고급 필터를 걸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놨기 때문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걸어놓고 여기다 클릭해놓고 고급 필터를 걸면 이 책은 알아서 여기가 블럭이 잡혔지만 원래는 얘가 블럭이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원 데이터가 있는 데다가 고급 필터를 눌러놓고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문제지? 얘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라는 거에 있는 두 번째 줄에다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조건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복사 위치라는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A의 20번째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면 아까 김재욱 과장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동 필터에 의해서 이 사람만 딱 나오는 거지. 네. 자,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거. 그러면
이 20번째 줄, 21번째 줄이 있잖아요, 얘네들. 네. 여기를 오른 블럭을 잡아, 이렇게 블럭 잡는 게 아니라 줄번호를 블럭 잡아야 돼, 줄번호를.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해버리면 줄이 다 사라집니다. 그거 다시 하셔야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 클릭해놓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 클릭해서 상관은 없어요. 고급 필터. 자, 그러면 이 목록 범위가 마우스로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마우스로 재조정하시면 돼요. 목록 범위를 재조정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어디냐면, 조건 범위는 여기에 있는 두 줄이, 두 칸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정서에 복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복사를 눌러 놓으시고, 그래야 복사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20번째. 이렇게,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고급 필터에서는 중요한 게 조건을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선을 그려드린 거는 이 안에다가 자유롭게 조건을 쓰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이 고급 필터를 걸기 전에 반드시 이 범위를 설정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지 말고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고급을 걸면 자동으로 범위가 그렇게 잡혀 있다고. 근데 모르고 다른 데가 잡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 범위가 다른데? 그럼 다시 범위를 재조정해 줘야지 그때는. 그렇죠? 그것만 우연 주의하시면 돼요. 페이지 넘겨서.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난다니까, 시험에. 너무 쉬워서. 기출 01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뭐냐면, 생산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 2부. 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인 경우만 골라내래. 자, 조건을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다가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조건을 먼저 써보죠. 생산부서가, 자, 얘를 복사해서 붙여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냥 쓰셔도 되고, 생산부서가 생산 2부라고 썼죠. 2부.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는 생산 2부라고 써도 돼요. 아까 5만원 이하 그럼 작거나 갖다 이렇게 썼잖아. 근데 생산 2부라는 글자와 같은 거자니까 는 하고 써도 되는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란 말은 뭡니까?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라는 얘기는 9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5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 크거나 같다 900이라고 쓰고 작거나 같다 1500이라고 쓰면 당연히 여기도 생산량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생산 2부이면서 900에서 1500 사이란 얘기죠.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얘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2부이면서 그럼 같은 줄이지만 이거나 그랬잖아. 이거나. 그러니까 줄이 달라야 되겠죠? 줄이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는 이 위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다 출력했잖아요. 여기 성명, 부서명 다 그대로 출력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A18번째 여기다 출력을 할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생산 부서, 그 다음에 생산량, 그 다음에 분량률, 요 네 가지만 추출하래. 이 많은 항목 중에서, 이 많은 항목 다섯 개밖에 안 되지만 제품코드, 생산부서, 생산량, 분량률이라는 네 가지만 출력하는 거지 최대 생산량은 출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리 여기다 등록을 해놔야 돼, 미리. 저처럼 이렇게 써보세요. 요거 제가 테두리선을 빼드릴 테니까. 거기 그 숫자가 요렇게 조건을 쓰고 안 내려오네, 안 내려오네. 900이 엔터 쳤는데 얘 쓴 거를 내릴 때는 이동을 해야죠. 이동을 해야 하는 거지. 엔터 친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지. 아, 네. 아, 잘못 써서 안 되면 여기 있던 게 안 내려오면 아, 지워버리고 다시 쓰세요. 어느 천년설에 그걸 기다리고 있냐고. 빨리빨리 해야지. 다시 써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가 있잖아요.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그 원 데이터 영역 블록이 잡혔고 다른 정서에 복사할 거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어디다? 이쪽이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아까는 하나를 클릭했지만 지금은 네 가지를 출력할 거니까 얘를 정해줘야 돼요. 그때는 아까 같은 경우는 A20번째를 클릭하고 말았잖아. 그럼 위에 있는 항목이 다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요 네 가지만 출력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가지를 블록으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 네 가지만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가지만 나왔잖아. 생산 2부이거나 생산 2부 여기 아니면 생산량이 900이나 1500 이하니까 됐네. 2부는 2부라서 나온 거고 생산 3부는 900에서 1500 사이니까 나온 거고 됐잖아요. 정확히 제대로 다 나온 거지. 자, 여기에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결과가. 이 결과를 보시고 어? 난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해야지. 이렇게. 예. 이번에 보실 고급 필터는요. 되게 까탈스러워요. 필기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생년월일이 5월인 사람을 걸러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다 조건을 걸으래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고 써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다 5월이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5월. 5월이라고 일단 표시할게요. 이렇게 5월. 표시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19번째 셀에 출력할 건데 보세요. 얘가 5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1985년 6월 21일, 5월 20일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중에 5월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죠. 5월이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함수를 써야 돼. 함수를 뭐라고 쓸 거냐면 는 먼스 는 먼스 하고 이 중에 첫 번째 거를 클릭할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클릭할 거야 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6월이니까 6이라고 나오겠지. 5월이면 5라고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5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우리 책에도 써 있어요. 71페이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는 하고 쓰면 명령이에요. 엑셀에서 보세요. 5가 5랑 같으냐? 앞에 는은 뭐냐면 앞에 는은 명령이란 뜻이고 뒤에 는은 뭐예요? 같냐? 라는 뜻이에요. 5가 5랑 같으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꾸덕꾸덕 맞아요. true 이렇게 떠. 그런데 5가 6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죠. false라고 떠요. false. 근데 예를 들어서 50이 6보다 크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맞죠? 그러면 또 true라고 뜨거든. 여기도 지금
이 사람의 월이 몇 월입니까? 물어보면 5월이 6월, 5월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네 월이 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첫 번째 거. 너 5월 맞니? 라고 물어보면 같으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요. 일단 아니죠. 이 사람 6월이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잘 보세요. 이때 결과 조건식의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오게 되면 이때 항목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제가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이 false가 이렇게 써 있던 거죠. 이렇게 얘가 사실은 이렇게 써 있던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시 제가 메모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항목 이름이 생년월일이라고 썼는데 이 생년월일 중에서 5월 달인지를 물어봤잖아요. 6월인지 12월인지 5월인지 3월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5월이 맞니라고 물어보는 첫 번째 데이터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얘는 맞겠죠. 또 얘는 틀리고 얘는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true나 false가 뜨면 얘를 쓰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거를 쓰면 안 돼. 이곳에 있는 본 문서에 있는 어떤 항목 이름도 사용할 수 없어요. 공란으로 비워두든지 아니면 임의의 글자를 입력하든지. 그래서 우리 책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월이라고 안 써도 돼. 조건이라고 써도 돼. 안녕이라고 써도 돼. 사랑해요 라고 써도 돼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돼. 근데 여기는 어떤 글자를 쓰면 안 돼. 이거는 쓰면 안 돼. 필기시험에 자, 조건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얘가 6월이니까 false라고 뜨겠지요. false라고 뜨겠지.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으면 얘는 땡! 틀린 거야. 여기 이름이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 땡!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떤 이름이라도 쓰면 안 돼. 그러면 얘를 비워두든지 5월 조건이라고 쓰든지 조건이 5월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그냥 이 책대로 월만 쓰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행복이라고 쓰든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똑같아요.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놓고 고급 필터를 걸어야지. 나머지 동일해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얘가 얘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두 줄. 비어있더라도 두 줄. 복사 위치는 책에서 요구한 대로 19번째 줄. 여기. 확인 누르면 5월달 생일인 사람만 나오는 거지. 요거 지금 한번 해보세요. 문제지가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이번에 지금 보시는 거는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인데 지금 1분기 맥주 판매량에 대해서 매출 수량이 여기 있죠. 그렇죠? 매출 수량 평균 이상이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첫 번째 있는 얘 보고 네가 평균치 이상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 차월 2월 금액이 여기 있는데 이게 50 이하인 경우, 이거는 작거나 같다 5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려면 A14번째 여기서부터 조건을 써야 되는데 매출 수량이 일단 평균 이하라고 제가 이제 쓸게요. 평균 이하라고 쓰고 그 다음에 차월 2회, 차월 2월이 작거나 같다 50이라고 되어 있나요? 작거나 같다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를 평균 이하라는 말을 풀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차월금, 차월 수량 너, 네가 크거나 같으냐? 뭐보다? 평균치보다. AVER, Average, 평균. 평균치. 얘네들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마 우리 책에 268쪽에 보시면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F4번째가 이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볼 거예요. 그 엔터를 치면 이렇게 true인지 false인지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쓰면 안 된다며. 이거 쓰면 안 된다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놓고 원 데이터도 놓고 고급 필터를 걸어야 되겠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목록 범위는 맞죠?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 범위가 되고 복사되는 위치는 A18번째니까 여기다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얘네들이 맞냐 이거지.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죠? 268쪽에 보면 답이 맞아요. 세 개 나온 거 맞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매출 수량 얘기하는 거죠? 매출 수량. 그럼 얘네들을 블럭 잡아보세요. 이렇게. 얘네들을 블럭을 딱 잡아놓으시고 나서 아래쪽을 보세요. 제일 아래줄. 맨 아래줄에 평균이 얼마다, 개수가 9개다, 합계가 얼마다라고 뜨죠? 그러면 평균이 1028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28보다 작은 게 나왔냐 이거지. 매출 수량이 1028 이상이니까 여기는 1028이니까 800이나 760은 안 나와야 되고 960, 730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는 1028 이상 된 거고 그 다음에 차월 2월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145 나오면 안 되겠죠? 170 나오면 안 되겠죠? 77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15하고 5하고 빵 나온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아까 우리가 월 단위 명령을 걸었을 때, 월 단위 명령을 걸었을 때, 아까 어디였더라? 여기. 5월 달에 생일인 사람을 물어볼 때, months라는 함수를 썼죠. 그렇죠? 이런 함수를 하나씩 우리가 이제 외워 나갈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처음 보신 거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방금 전에 해봤던 이런 average라는 함수가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느냐. 시험 문제는 보편적으로 어떤 함수를 사용하세요라고 알려는 줘요. 예를 들면 고춧가루를 사용하세요, 후춧가루를 사용하세요 알려준다고 시험 문제.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써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내 마음대로 쓰면 채점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료를 알려줘요. 뭐를 사용하세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틀린 거죠. 예. 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엑셀을 다 닫았다가, 아, 닫지 말고 여기 밑에 있는 X를 누를 겁니다. X. 저장 안 할 거고요. 다시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길벗 그 섹션, 01 섹션의 네 번째 문제를 다시 열어볼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오늘 공부하신 게 61쪽이에요. 61쪽. 그래서 자동 필터를 여기서 한번 했었고 이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걸었고 그리고 기출 01에 가서도
고급 필터를 걸었고 기출 공인은 고급 필터를 거는데 함수를 사용했고 함수를 사용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 결과가 뭐가 트루나 폴스가 뜨면 트루나 폴스가 뜨게 되면 그때는 항목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이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럼 이런 수식을 내가 어떻게 쓸 줄 아느냐는 연습을 해서 외워야 되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 그럼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하던 아니면 함수가 아닌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기능들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반복적 연습을 하셔야죠. 그렇죠?